그러면 네. 제가 항상 그 얘기하거든. 혼자 떠나는 게 여행이지 두 멤버들 관광이다. 아니요 아니요 그거 잘못된 생각이에요 진짜로. 제가요? 네. 둘이 떠나면 왜 여행이 아니에요? 그럼 관광과 여행의 차이는 뭐라고 생각하세요? 여행은 자유죠. 관광은? 관광은 네. 즐기는 거죠. 여행도 즐기는 건데? 이게 저도 많이 찾아봤어요. 오케이. 아 싸우자는 건 아닌데 제가 싸우면 사무 못해요 저. 아니 그래서 무서워 무서워 아니 무서워 진짜로. 아니 그러니까 뭐 저 싸우자는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. 아 진짜 운동부 같다고. 아 그래가지고 예. 선생님 진짜 무서워요 예. 근데. 누구나 본인의 신념을 가질 수 있잖아요. 어떤 여행가가 그러는 거예요. 혼자가 얼마나 외롭습니까. 네. 근데 그 외로움 속에서 진정한 자유를 자기 느꼈다는 거야. 두 명은 어떤 식으로든 상대방 의지하게 된다는 거야. 그것은 내가 볼 때 아무리 즐거워도 관광이다. 저는 제가 내리는 여행에 이제 아시나? 예, 예. 편하다. 아, 방금 동의할 뻔했어요. 아, 그 맞는 것 같습니다. 예, 예. 아, 저는 뭐 새로운 데를 가보고 새로운 사람 만나고 새로운 거 먹어보고 하는 게 여행이지 뭐 둘이 가서 뭐 자유가 좀 없어지고 저는 뭐 상관없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정의를 내리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. 저는 참 정의 내리는 걸 좋아하거든요. 이게 그 스포츠 하실 때 그게 올라오신 게 아닐까. 예. 저는 이것도 좋아요. 장님은 그게 약간 오오오 표정 왜? 오오오 표정 왜? 아, 저는 투파가 말했습니다. 예. 옛날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? 제가 운동선수랑.